진짜 금방 올라가. 얼굴도 저도 금방 올라와요. 모니터 괜찮으신가요? 네, 좋습니다. 네, 그러면 리허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밥 먹었어요? 밥 먹고 해야 돼요, 이거. 아, 먹고 살까? 아, 여기 밥 너무 맛있겠는데? 형, 빨리 밥 먹어요. 저랑 같이 먹읍시다. 야, 제육. 야, 맛집이겠다. 누가 하셨을까? 제육은 한국 사람들이 참 모두가 좋아하는. 네, 오늘 찾게요. 오늘 원래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려고 했는데 어제 생각보다 늦게 잠들어가지고 못 일어났어. 너무 피곤한 거야. 그래도 방에서 운동 조금 하고 나왔는데. 야, 김치. 야, 뭐야 이거. 여기 한국이야? 그리고 어제 일본 편의점 콤비니에서 김치를 사 먹었거든요. 어제 사 먹은 김치는 너무 맛있었어. 그래서 앞으로 그걸 계속 사 먹을 예정이랍니다. 여러분도 꼭 사 먹어보세요. 아, 맛있겠다. 와, 진짜 뜨겁다. 고기 어떻게 이렇게 뜨거울 수 있지? 맛집인데? 밥 먹어, 밥. 이제 딱 피곤한 시간입니다. 발짝 처지는 시간. 맞아.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? 낮이라, 낮 공연이라 정신없이 빠르게 긴장이요? 아직은 그냥 여기 긴장보다는 설렘? 저 일본 4년 만에 와요. 팬분들도 직접 일본 팬분들은 유독 제가 오랜 시간 못 만나가지고 항상 그런 그리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그 그리운 마음들을 다 털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그리고 우리 하나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한 거 다 보여드리고 즐거운 추억 남겨드릴 테니까 재밌게 함께 끝까지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할게요. 사케베. 다 자러 가야죠. 너무 오랜만이고. 둘 또. 둘. 셋. 간발에. 간발에.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. 예. 재밌게. <웃음> 강승식 보고 있나? 선임이 가르쳐 준다. 으쌰! 등 먹어주고. 머니커피. 다른색. 토요일 4시에 나와서 비행기 타고. 내가 어제. 나번. 아니지. 분명 한 10시간 전만 해도 일본에 있었는데. 근데 와서 한숨 잤어요. 간이 침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. 제가 지금 일어난 지 17분 됐거든요. 그래서. 워밍업도 하고. 오늘 영상도 한번 찍어주세요. 영상 한번 인서트 한번 가볼까요? 자, 오늘은 또 되게 이렇게 시와 귀여움의 사이 그 어딘가. 그리고 이따가 여러분들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. 렛고. 오케이. 스페셜 라이브 1 아주 아주 행복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오늘 거의 저만큼 에너지를 쏟아 부어주신 우리 홍콩 하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
감사드리고요. 뭐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와서 공연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네, 저도 다시 돌아가게 되면 제자리에서 더 파이팅 있게 열심히 아주 소처럼 일을 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고 여러분들 늘 건강하게 네,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이 말처럼 네,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. 고마워요 여러분 와줘서. 저렇게 길을 다 안내해 주시고 너무 좋아요. 너무 좋고 아침에 막 인터뷰 하고 좀 쉬다가 왔거든요. 그래서 되게 개운하다 해야 되나. 날씨가 좋네요. 꽤 그런 오는 좋더라고요. 이제는 뭐 부정할 수가 없네요. 날씨 요즘 팔굽혀 유럽게 하고 어제 운동을 그래도 꽤 해가지고 살짝 알베이가지고 일부러 근데 막 그렇게 많이는 안 했거든요. 왜냐면 또 오늘 공연이니까 몸이 뻐근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한 만큼 적당히 알베인 것 같아요. 좋은 컨디션으로 또 우리 필리핀 하나 여러분들 만나야죠. 아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호텔에서 커튼 열고 딱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다행이다. 왜냐면 비 오고 하면 또 팬분들 오시는데도 힘드시고 밖에서 기다리면 비 맞고 하니까 아주 나이스한 날에 나이스한 공연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. 설레네요. 아시아토 마지막 공연 잘해야지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정말 많이 많이도 준비해 주셨다.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. 이 가방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? 야 이거 너. 야 이거. 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? 넌 나랑 영국 가자.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. 되게 귀엽네요. 자 이거 여러분들의 또 제가 공연도 하기 전에 좀부터 이렇게 나는 사랑을 오늘 또 여러분들 준비해 주신 거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스케줄 라이브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곧 만나요 필리핀 하나. 네 엉덩이 연설 아주 재밌게 마음 편하게. 아시아토 마지막 공연이에요. 열심히 잘 준비해서 오늘 또 좋은 추억 남길 수 있게 네. 올 테니까 여러분 이따가 만납시다. Thank you! 이따 봐요! See you later! Thank you! 와 헬기 오 지하철! 진짜 근데 이것도 약간 그렇다. 뭐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딱 맛있는 양배추 들어가서 맛있을 것 같아요. 유명한 녀석이구만. 오픈 리허설을 하고 왔는데 아 진짜 네, 바로 와? 네 하나도 안 짧은 것 같아요. 진짜 아 깜짝 놀랐어. 나 그냥 놀래서 웃었어요. 감독님은 응. 너무 컸고 근데 앞에 막 아 있을 수가 없어. 이거 말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기쁨. 오늘 공연 너무 기대가 됩니다. 마지막 투어 공연입니다. 오늘 팬분들도 작정을 하고 오신 것 같아서 저도 작정하고 무대 올라가겠습니다. 이따가 만납시다. 졸리비 졸리 비 이렇게 찍자요. 아, 어, 좋아요. 어, 그림이 이제 공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네, 여러분들 벌써부터 막 이렇게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. 아까 오픈 리허설 때도 너무 신나가지고 아마 공공연은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멋있는 무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보답해서 좋은 추억 남겨드릴 테니까 오늘 공연도 재밌게 한번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.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곧 만나요 여러분.
울지마. 미치고 있네. 여러분 오늘 일단은 먼저 필리핀 하나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. 여러분들 오늘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재밌게 공연을 즐겼던 것 같아요. 정말 더 하고 싶을 정도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. 반드시 또 좋은 앨범 들고 와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 같길래 러닝아이를 한 번 더 하게 되었는데 역시 필리핀 하나 여러분들 예상보다 훨씬 더 최고였고요. 지금 당장 한 번 더 무대하고 싶을 정도로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. 앞으로 제가 또 좋은 활동들, 좋은 앨범들 들고 여러분들 만나러 올 거고 그리고 또 소통도 많이 할 테니까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 정말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저희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